갑시다. 지난번에 3번까지 했고 24쪽입니다. 24쪽까지 펴주시고요. 저거 잠깐 사진 찍고 갈게요. 수식어가 포함됐대요. 수식어란 말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로로 치는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 문장에 없어도 되는 애들, 굳이 없 인더 온더 시작되는 거. 두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로 시작하는 거. 관계대명사랑 관계대명사로 뭐 부사로 시작하는 거. 그 중에서도 형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런 거. 아니면 ing나 pp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인 수식어군데, 그리고 얘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스위치를 해. 스위치가 뭐냐면 단수는 S 붙이고 복수는 암사랑 일치시키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주어의 핵이라 그래. 핵 찾기. 핵을 찾으란 말이야. 1번. The best way to fix. 너의 차를 고칠 최고의 방법. 그럼 여기 핵이 누구야? 핵 찾아. 그럼 동사는 is로 맞춰주면 돼요. are 아니야. 여기 car에 S, 단수 is가 나와야 돼.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네 차를 고칠 최고의 방법은 is이다, to take it, 그 차. 다음, 핵이 누구야? man이야. 남자들이야. men이 남자들이에요. 어떤 남자들? 내가 아까 말했죠? 수식어, ing부터 쓰세요, 이렇게. 사이에, 물론 여기에 다 나오긴 해. 여기 밑줄이 그어 있긴 해. 그 사이를 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 거야. 얘네들 수식어 남자들은 R이다. Well known rock climber. 다음 papers. paper S 붙이면 뭔줄 알아? 이거 논문들이야. 논문들이니까 이것도 써주세요. 불가사 명사 셀수 없지 않나요? 뜻이 달라요. 논문이에요. 논문. 그래서 paper S 붙이면 아 논문이구나. Edit by professor 교수님이죠. 교수님으로 인해서 수정된 그 논문들은 are presented 제공된다 in research. 제가 말했죠. 전치사 in, on, at, of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수식어라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만 잘 알아도 우리는 어느 정도 또 서술형에서 주어 핵 찾기 핵을 잘 찾으면 요 자리에 단답형이 나와도 is인지 are인지 골라라 이런 거 나올 때 핵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수식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보세요. The purpose of setting goal 바로 이거죠, 이거죠. 지금 여기에 요요요요요 전치사가 가져가는 예, 예를 빼는 누구는 is to win the game, 게임을 이기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25쪽 하기 전에 24쪽 밑에 1번 핵 찾아 핵. 핵을 찾으려면 먼저 아한 명이죠. 그럼 정답은 is. 이거 너무 쉽다. 다음 no 전치사 from이 나오잖아. from부터 끝까지 이렇게 볼까? 여러분 ly부터 부사는 무조건 없애버려요. 그럼 historians s부터 쭉 그러면 해 부가 맞죠. 그래서 주어 동사 찾을 때핵 반드시 잘 찾으면 아, 그 서술어. 나머지들은 수식어니까 그냥 단현재형으로 쓰시오. 비동사야? 그럼 is 아니면 are야. 지금부터 핵 찾아. 자, 1번부터 제가 같이 핵 찾아보겠습니다. offered by pp죠. 이거 가끔 제공되냐? 패키지스가 s 여기 있죠? 그러면 뭐예요? 비동사 are죠. 이 정도는 풀수 있어야 돼요. 하나 남아. 그러면 동사 turns 현재형으로 쓰래. 잘 보이지? Next, 무조건이야. 잘 봐. Company인데 또이 대시 관계 대명사로 나오죠? 또 수식하는 거야. Always 부사니까 빼버려. 복수형. 다음, 오브에서 끊어. 여러분 이거 할때 이렇게 끊어봐야 돼요. 앞에 전치사 앞에서. Of building new knowledge. 또 묶어버려. 그럼 남는 게 act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수니까 ensure에다가 s 붙이기. 그래서 이걸 영문학에서는 가지는 거야. 우리는 과로로 묶은 거고. 그래서 act 행동. 문제 푸는 사람들 이렇게 모의고사 풀때 이렇게 막 찍찍 그으면서 풀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누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가지도 되겠네 그 말이야. act 이 행동은요 ensures 보장해준다. 주어 동사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세요. 한글이 뭐야? 그들의 주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 이거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동사가 are이 보이죠? 가봅니다. 회사들, companies. 뭐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니? 주어겠냐? 회사가 주어겠냐? 회사야. 무슨 회사? 이제 with라는 전치사로 꾸며 with the fastest growth. 회사들은 are usually. 왜 are야? companies가 핵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with랑 growth는 묶어버리면 되죠. 두 번째, Jesse가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 돼. Jesse가 그녀의 한여간 시간에 매우 좋아하는 것. 주어는 매우 좋아하는 것이에요. Jesse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thing 것. 무슨 것? Everything to do. 언제? In her free time.
전치사로 또 이어. 그 다음 이제 동사 나와. is. 어렵죠? justice가 일. to do. 할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거. 언제? in our free time. 그래서 가지치기 하면 in our free time 묻고 to 부정사 묻고 이렇게 하면 favorite thing is만 보일 거예요. 다음. Better than 더 좋대요. 뭐보다. 저쪽의 거보다. 자, 그러면 이 커피숍에 의해 만들어진 에스프레소. 얘가 주어야. 그럼 the espresso 먼저. espresso. 무슨 espresso? Made by 누가 만들었는데? 이 커피숍. This 커피숍. 그 다음 동사 나와라. taste. 혼자 할수 있겠어, 이런 거? 이게 바로 수식어고요. 주어는 espresso, 동사는 taste. 그래서 주어 동사 맞춰주시고요. 다 못하신 거 얼른 쓰세요. The espresso made는 아주 맛있어. 3번. 자, 여기 항상 B까지는 좀 미리미리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식품 라벨의 주요 기능은 이다. 그거 나와. 자, 그러면 the main 주요 기능이 주어입니다. 주요 기능이 주어야 한국말도 읽어봐요. The main function. 주된 기능. 누구의 기능? 이제 나머지 있잖아. 올 타이밍이죠. Of food label. 음식 라벨의 주된 기능은 이다. 이다가 남았어. 단수니까 is. 주어는 function. 동사는 is. 이렇게요. 입니다. chimpanzees. s 붙여서 해요. chimpanzees. 무슨 chimpanzee? 참여하는 그 연구에. 아, participating. 서술, 수식어, participating in the, 참여하고 있는 침팬지들은, 이제 동사 필요하거든. 테스트를 받았다. 테스티드밖에 없어. 그럼 친구들, were 들어가야 돼. 침팬지 되었다니까, were 들어가야 돼. 다음, 많은 영화 감독들이 주어입니다. 가볼게요. Many 많은 영화 감독, film directors. 감님, 언제 감독님? 오보다 1940년대. 동사가 없죠? famous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유명했다, 과거니까 was야, were you, were. directors, are이랑 was, were를 넣었어야 돼. many film directors, 많은 감독들은요, 언제? 1940년대 감독들은 were famous for. 아주 유명했습니다. 뭘로?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아, 구를 알아야지. 단어 두개 이상의 구라 그래. 절이 뭐야? 주어 플러스 동사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잘 봐. 완전한 절이 있고요. 불완전 절도 있어요. 두 가지야. 됐더하기 완문, 왔더하기 불완문. 그 절이 바로 문장이야. 주어 플러스 동사가 바로 우리는 절이라고 말해. 동사 같은 거, 동명사 같은 거. 절은 주어 동사야. 그러니까 절은 반드시 구가 돼야 돼. 왜? 주어 동사는 벌써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러니까 절은 주어 동사가 있고요. 완전한 절, 다 동명사 자주 쓰죠. 절이 뭐예요? 마 완문 불완문 나오는 애 weather 더하기 뭐게 완문이에요. 의문사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관계대 명사는 불완문이고요. 뭐잖아. 왓 더하기 불완문, 댓 더하기 완문. 이거 접속사니까 댓 더하기 완문이 바로 이때 쓰는 거야. So 라는 얘기는요 앞에가 두 단어 이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to start your own business, 너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 것으로 가죠. 그럼 동사 takes 다음입니다. 그리고 how가 의문사니까 이 친구는 의문사 절이라고 해요. 어떻게 매일매일 사람들이 먹는지는 동사 자리 has a long time effect. what 더하기 불완문, how 더하기 완문 이런 거 전부 다 단수 취급하니까 알아두시고요. 항상 단수예요. providing 있지만 것. 학생들에게 어려운 텍스트 글을 지문을 제공해주는 것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니까 단수로 반드시 써야 돼요. 얘네들은 다. 그럼 풀어봐. 1번. 주어가 아니라 누가 주어다? 투부정사가 주어죠. 그러면 단수니까 뭐겠어요? requires. What Plato did. Plato가 한 것. 그런 적 가끔 봤는데 더 things 대신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가끔은 were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what, was로 봐요. 왜 뒤에가 한 가지밖에 없어? 가끔 근데. 그래서 더띵 대수로 하면 워즈인데요. 더 띵, 잠깐만요. 더띵 대수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워즈거든. 대부분이 그래. 그럼 월이 나올 거야. 이거 맞아. What Platon did were 가능할 수 있어. 어쩔 때 뒤에가 여러 개가 나올 때는 가능해이더라고. 어떤 질문은 이렇게 were를 쓰더라고. 그 이유를 봤더니 뒤에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플라토가 한 것은 to show 보여준 것이었다. 그래서 the thing 되실 때는 was고 the things 되실 때는 were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단수를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은 높을 거예요. 가봅시다. 1번부터 동그라미가 아니라 바로 문장 만들긴 해. 자, 그러면 헬멧 없이 자전거부터 나와야 되니까 riding 타. 뭘 타? 자전거 타. a bicycle. riding a bicycle. 자전거를 타요.
Riding a bicycle, 뭐 없이, with a helmet.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동사 자리잖아요. Is dangerous. 이렇게 돼야지. So, 주어의 핵은 누구다? Is죠. So, without a helmet,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is considered dangerous by safety experts. Number two. 네가 알래스카에 사는 것. 근데 것 받을 게 지금 누구밖에 없니? 지금 봐봐.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어? 없는데? 초보장사 없어. 그냥부터 시작해. Dad, 뭐뭐라는 거. No, you, 네가 살아. Live, 어디서? In Alaska. That you live in Alaska really 인상적이야. Impressive. That you live in Alaska is really impressive.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앞에가 문장인데, 따로. 자, 여긴 뭡니까? 똑같으나요? 식사 자리에서 트림하는 것? 트림하는 것? To burp. 트림하는 것? To burp. 어디서? At the dinner table. At the dinner table.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트림하는 것은요. is 여겨진다. considered 같이 가세요. 뭐라 여겨져요? consider 더하기 형용사 acceptable 하다고 여겨진다. acceptable. accept. acceptable 허용 가능합니다. in some eastern country. 동양에서는요. 그런데 투부정사 없어요. ing 없어요. 그럼 뭐 보여? what 보이잖아. 만들어 보세요. what? 주어. my mom. 우리 엄마가. 이해 못한 것, didn't understand. 그게 주어야. 우리 엄마가 이해 못한 것은 이다. 이다가 어딨어? was. 이었다. That I study as hard. did not understand was. 됐네였다. 밑에 보세요, 이제. B. 아이고, AB밖에 없어서. 동그라미는 게 없었구나. What my mom didn't understand was. 가보세요. 지구상에서. 자, 줄이는 것 밑에 있어요. 그걸 섞으세요. reducing. 자, 우리가 연습할 때도 앞에는 대문자로 써줘야 돼. 이런 거 1점씩 까기지 말고. Reduce, 당신의, 안 보여? your 들어가야 돼요. Reducing your carbon footprint. 당신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 이걸 우리가 수식어라고 했죠? is, 이다. 이다 빼지 마. 단어 추가가 바로 is거든. 어떤 사람들, 대떡이 만났다. 어떤 사람들이 음식이, not, 아니다. 뭐가 아니다. common knowledge 요두개 쓰시고요. 누구에게? to everyone. 오랜만에 뒤에를 우리가 했네. is not 누구에게? to everyone. 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한다. 결정한다. is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는 결정해 줍니다. determine 다 좋아. 하지만 단수니까 s 붙여. how는 무조건 단수예요. determine 결정해 준다. 해봐 이제. 얼마나 많은 일을 네가 끝 일을 how 얼마나 much 많은 일을 work how much work 네가 끝내는지 you finish the day so determines 결정해 줍니다 how much work 얼마나 많은 일을 네가 끝내는지 많은 사람이 쓰레기로 여기는 것 what 것 많은 사람 many people 여기다가 regard예요. regard as junk.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 동사 여러분 넣어보세요. is인지 are인지.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겨 쓰레기로. 그러면 것이니까 뭐요? is예요. is being turned into works of art. is being turned 작품으로. 자, 28까지 설명하고요. 29부터는 집에서 풀어보십시오. 자, 요거. 시사 한상호라는 교재 쓰는 사람 시사 all of, most of, some of, 대다수 of, 분수 of, percent of 얘가 주어가 아니야 그 다음 사람이 여기가 주어야 people are, all of air is 뒤에 게 주어야 잘 봐야 돼 이거 most가 주어가 아니야 all이 주어가 아니야 대다수 majority 같은 것도 뒤에 게 주어입니다 얘는 무조건 무슨 수 one of, each of 너무 잘 쓰지 무조건 단수야 다음 그러면 동사는 단수 동사야. 넘버 오브는 해석이 많은이란 뜻이야. 그럼 뭐야? 무조건 복수야. 너무 중요해. 더 넘버 오브는 단수 동사. 올 보는 게 아니고 와치스 보는 거고요. 그래서 are이에요. 그리고 이치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뒤에 할아버지가 나오던 100명이 나오던 100 올은 뒤에 거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만 이치랑 원 오브 되게 자주 출제되는 거 이거잖아. 원 오브 더 땡땡땡. 그리고 반드시 복수 명사. 만약 명은 is 이렇게 돼서 one of는 특히 잘 봐야 돼. one of 복수 명사 동사는 is 나와야 됩니다. 더 넘버 is거든요. 외국인으로 인해 운영되는 수식어 by니까 PPR on
외국인으로 인해 운영되는 회사의 수는 is growing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봐. Majority 대다수 누구 보는 거야? 얘 보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Have 동그라미 60% 얘 봐. 이런 거 금방 해야 돼요. 대다수나 퍼센트는 뒤에 있는 명사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숙제 29쪽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31쪽도 미리 풀어오면 나중에 채점만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29부터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